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은 어디냐고요? 지금 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만 이렇게 제가 깔끔한 모습으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약간 어두침침하시죠? 예, 지금 회사에서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3월 31일 마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3월 31일이 아니네요. 지금 12시 9분이니까 벌써 바뀌었기 때문에 4월 1일이네요. 암튼 3월 31일 아우 드디어 끝났습니다. 와우. 예, 4월달에 보험료가 인상이 되고 예정이율 인하로 그리고 보장 내용이 많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3월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 보험만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 진짜 얼굴 밝은 모습 보면 지금 되게 초췌해요. 눈도 되게 졸리고요. 네, 아침에 또 오늘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갔다가 또 회사 왔는데요.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진짜 사람이 이게 할 짓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2년 동안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년 반 됐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엄청난 사랑을 해주시고 감사해주시고 연락주시고 보험 가입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눈이 졸립죠. 진짜 예, 술도 안 마셨는데 술 마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앞에 차가 없는데 지금 12시 10분 이제 4월 1일이네요. 아, 3월 달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 보험왕과 같이 입사를 하셨고 저희가 지금 거의 4천만 원 정도 신계약을 했어요. 거의 900건 정도 했는데요. 900건 했다는 건 뭐냐면 900명이 가입했다는 건 아니고요. 뭐 한 분이서 뭐 두세 개 정도 가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거의 900건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이게 다 저를 통해서 다 건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900건이요. 근데 말이 900건이죠. 900건 하려면 거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한 2천 건이나 2천 명 이상 제가 상담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아, 저는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900건 정도 했고요. 신계약 4천만 원 정도 했어요. 거의 3,200만 원 정도는 손해보험 계약을 했고요. 800만 원 정도는 생명보험, 뭐 건강보험, 종신보험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한 것 같아요. 네, 3월 31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우, 정말 4월달에 좀 쉬고 싶은데요. 4월달에 또 신상품이 나오고 제가 4월달에 또 뭐 11개 회사 또 비교해가지고 제가 항상 신상품 올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3월 30일날 제가 올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원래 초에 되게 이제 말일 전에 올려드려요. 근데 수급 마감도 해야 되고 또 6시에 또 마감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계약을 하려고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어요. 오늘 하루만 진짜 한 6,700만 원 건수가 정말 많이 가입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저도 프라임엑스에 지금 9년 동안 거의 본부장을 하면서 아, 9년쯤 되겠네요. 자본부도 많이 배출했고 진짜 많은 분들이 입사를 시켜서 지금 관리자로 일했는데요. 아, 이러면서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시고 또 연락 주시니까 너무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즐겁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 나이 지금 41살이거든요. 더 늙어 보인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조명빛 때문에 좀 그게 늙어 보이진 않죠. 근데 막상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짐껏 싸들고 저희 회사에 오긴 하는데요. 보면은 생각보다 안 뚱뚱하시네요. 아, 생각보다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모르겠어요. 예의상 말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저 그렇게 영상에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뚱뚱하고 좀 늙어 보이지 않답니다. 네. 자, 3월달에 리뷰를 하자면요. 일단 리뷰가 중요해요. 3월달에 손해보험 쪽은 일단 KB손해보험이 15% 할인이 되면서 많이 가입을 했고요. 또 DB손해보험이 4월달부터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 가입했고 또 3월달에 특히 현대상이죠. 333 간편한 유병자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비갱신형으로 내외가 허여서 2,000만 원씩 60세까지 가입이 되고 또 수수비 보장도 생명보험의 약간을 본따서 만들었고 또 DB손해보험처럼 정말 뭐 매회다 같은 질병 그리고 생명보험 약간 써서 현대상이 정말 많이 팔린 것 같아요. 그 전에 저희 뭐 보호망침도 현대상은 솔직히 그렇게 많이 가입을 안 했는데요. 많이 가입을 한 것 같고 또 DB손해보험도 많이 한 것 같고요. 뭐 치아보험은 솔직히 거의 한 달에 4,500만 원 건수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입을 해요. 그래서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고요. 또 뭐 당뇨, 고혈압 보험도 많이 가입을 했고 또 암보험이나 종합적으로 리모델링도 많이 가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생명보험에 라이나 생명 전에 없던 치매보험 많이 가입을 했는데요. 4월달에 일단은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데 일단은 신기하게 지금 8호 이상 찍히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4월달 중순이나 4월 말까 전에 전에 없던 이제 그 치매 보험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거기 상품 특약에 보면 제가센터라고 있어요. 30만원 나오는 거 그 보장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뭐 라이나 생명체에서도 없어진다고 미리 지금 예고는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이슈상이 있어서 3월 달에 뭐 전달 대비 매출을 한 두 배는 아니더라도 1.5배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뭐 사랑해 주시고 연락 정말 많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 수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제가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럴 때가 솔직히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보험왕 유튜버는 다른 유튜버님들 좀 틀려요. 근데 그때가 솔직히 좋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 조회수나 구독자가 별로 안 나오는데 좀 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상 쪽으로 그리고 또 이런 쪽으로 정말 쉽게 풀이해서 진짜 현장에서 진짜 그런 겪는 고충들 제가 고객 가입자 입장에서 제가 많이 저 분석해서 올려드리는데 그런 부분 많이 다르다고 하니까 단지 영업사원이 아니고 정말로 보상관에서 뭐 꼼꼼히 비교해서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을 때 그 얘기 들을 때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특히 제 고객은 아닌데요. 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보상과 직원이랑 싸워가지고 보험금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보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저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 근데 뭐 그런 거 받을 때가 정말 감사하고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며칠 후에 주변이나 본인이 가족들이 보험 가입할 때 아 이거 보험왕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설계사구나 그럴 때가 정말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아 눈이 정말 안 떠지네요. 예. 3월달에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고생 많았지만 저희 스태프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항상 주변에서 일하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희 보험쌤 아니면 보험언니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저희 김윤혁 팀장님 그리고 서 팀장님 네, 서현미 팀장 예, 뭐 저랑 같이 마쳤는데 그리고 또 손사 출신의 우리 장현미 팀장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집에서 한 번씩 치아보험 판매하고 있는 윤현석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 같이 항상 저 동타에서 오고 계신 저희 정혜원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항상 묵묵히 가장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아보험, 치매보험 절대강자 정말 프라임에셋이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용석 팀장님 그리고 짝꿍이 우리 노성주 팀장님 성실하신 그리고 항상 이제 일산 파주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묵묵히 열심히 하고 계신 강수원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오랫동안 일기 정말 저랑 처음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버티고 계신 임지원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같이 합류한 우리 이치호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골프선수지만 투잡을 하고 계신 우리 이규태 팀장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 농원에서 같이 합류하신 우리 손윤정 팀장님, 오정도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붙여주라요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김민아 총무님 다시 한번 진짜 3월달에 몇백 건 하시느라 혼자서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정말 항상 희생하고 또 묵묵히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보험왕 정말 저랑 같이 합류하시면 제가 정말 많은 보상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은 실장님들이 같이 합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이제 4월달 시작이 되지만 6월달에 또 이슈상이 있을 것 같아요. 7월달에 또 그 4대대 실손보험이 바뀌면서 6월달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또 11월달 12월달 또 성수기 때 지금보다 퍼포먼스 더 돼서 더 많은 가족들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진솔되고 정말 비교해서 꼼꼼하게 더 좋은 상품을 추천해드릴 수 있는 저 보험왕 채널 저 보험왕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요.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정말 초심을 잊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정말 거만하지 않고 항상 변화되고 정말 그 보험 트렌드에 앞서가고 그리고 아 저 보험왕이면 정말 믿어 의심치 않구나 보험왕 정말 성실하구나 보험왕이라면 정말 보험왕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보험 저 유튜버구나 그렇게 자신감 정말 믿음 신뢰에 잃지 않도록 열심히 정말 살아가는 보험왕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믿고 맡겨주시고요. 저한테 가입을 하든 가입을 안 하든 간에 정말 저 몸이 지금 많이 피곤하고 많이 힘들지만
지금 아직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아직 구멍도 안 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정말 유튜버에 그리고 이 보험 유튜버에 정말 한 획을 그을 수 있도록 저 진짜 항상 배고파요. 뭐 히딩크 항상 배고프다고 했는데 저도 아직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정말 발전된 모습,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가입하시고 보상관에서 아니면 뭐 수정이나 배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보험에 관해서 정말 바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막 갖춰서 저 보호망 그리고 보호망 스태프들 다 최선을 다하는 진짜 보호망 팀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뭐 실수한 거 있으면 네 뭐 정말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하는 의미로서 더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안 떠지는데 아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이렇게 힘들지만 이게 힘들 수 있는 거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정말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 힘든 것조차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종교가 기독교지만 저희 하나님에게 정말 이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 이번 주 고난주라 제가 새벽 기도도 나왔다 오고 하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 일단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집에 또 저희 와이프 네 애들 새벽 기운이야 다시 뭐 너무 고맙고요. 우리 와이프가 있어서 제가 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이거 뭐 어제 나무지원사 뭐 소감 맞는 것 같아요. 아 참고로 저 작년에 2020년 프라임에 전국 13,000명 중에 관리자 200명 중에 제가 그 뭐랄까 리쿠팅 있죠. 증언 그리고 직원은 사람을 뽑아서 또 업적을 낼 수 있는 직원 및 이제 도입 부분 제가 당당히 1등 했어요. 4월달이나 5월달에 제가 컨벤션 가면은 그때 실시간으로 올릴 테니까요. 저 한번 보시고 실시간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맡겨주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나잇.